시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급락세 어떻게 대응할까? 네, 가파른 급락을 8월장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도 정말 다양한 변동성 요인들이 출현을 하면서 8월 들어서는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해나가는 과정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와는 영 다르게 경제지표와 함께 시장의 큰 폭의 하락, 특히 미국장보다 우리장, 우리장보다도 또 일본장의 낙폭, 오늘장에 보시면 또 5% 후반까지 일본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확인해 볼게요. 대표님, 지금 시장 급락의 원인 어떻게 보실까요? 안 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지금 3일 만에 8% 빠졌습니다. 이게 예,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거의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국면까지 나오는데 모든 어떤 보통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큰 핵심으로 보자고 하게 되면 뭐 경기 관련된 얘기들 이거는 뭐 하루 만에 경기가 어떻고 저쩌고 됐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추이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안 좋을 좀 묵직한데 안 좋을 것 같은 흐름들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이 갔다 묽어져서 여기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경기 관련된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안 좋아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먼저 연준이 액션을 취했어야지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연준은 항상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건 전혀 없고요. 항상 눈치 보다가 뒤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오는 간극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반응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리스크화 될 정도로 경기의 타격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냐. 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 네. 나오는 고용지표 동향 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실업률이 급증해서 경기의 타격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아닌데 시장의 해석은 지금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뭔가 갔다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통화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상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 보다가 그 상태가 급변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어지는 어떤 매크로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본 엔화의 흐름들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요. 예, 지금 현재 일본의 엔화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그냥 엔화는 그냥 뭐 누가 뭐래도 그냥 약세야 라고 했던 거에 반전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는 일단 7월 24일 날 그때부터 나왔던 약간 좀 징후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나왔던 8월 초에 이어지는 BOJ의 금리 인상 이름으로 인해서 엔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조건 약세가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약한 2, 3년 동안 엔화는 약세야라고 들어갔던 변화 쪽에서 나왔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관련이 상당히 압박이 좀 크게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 매크로 지표에서 급변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당연히 시장에 타격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반등의 실마리는 여기 있습니다. 엔화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엔화가 네. 안정을 받으면서 일본 증시도 솔직히 더 많이 빠졌죠. 근데 핵심은 일본 증시는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화가 또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주 짧게 볼게요. 지금 3분으로 엔화 차트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일단은 저점을 한번 확보했습니다. 145 밑에로서요. 144.8에서 어느 성과 이제 단기 확인하고 지금 반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이게 안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시장 반응 못 들어옵니다. 반대로 오늘 145 이제 지지했죠. 지지하고 약간 좀 숨통이 트일 정도로 다시 엔화 강세가 멈칫하기 시작한다. 그럼 5장 반등 들어옵니다. 그런 쪽에 일본도 낙폭을 줄일 거고 우리도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쪽의 트리거를 엔화로 보시면서 오늘은 요거 흐름들 계속 또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는 약간 또 특성이 있죠. 뭐가 있냐면은 또 CFT 반대매매 또 아침에는 신용 반대매매 중간에 뭐 1시, 2시까지인가 또 쭉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매물 압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화가 안정으로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일단 또 이게 너무 급하게 변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만 안정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뭐 갭으로 지금 두 번 떨어지면서 나왔던 위험 자산 쪽은 약간 좀 숨통이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반등 되돌림 가능성. 네. 이 각이 가파르게 내려왔던 만큼 그렇죠. 기술적인 반등도 좀 강하게 145엔 정도 네. 달러엔이 지키게 된다면 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수나 종목이나 섹터나 모든 거 지금 시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엔화가 한 단계 더 네. 강세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그냥 또 무참하게 그냥 또 매도가 우르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엔화 안정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상 쪽에서 만약에 일본의 BOJ가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아마 오늘 오후쯤에 가게 되면은 통화정책 회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매파적일 겁니다. 그걸 알고 지금 이미 선반영했어. 그렇게 되면은 엔화는 또 반대로 들어갈 건데 거기다가 약간이나마 좀 앞으로 BOJ 입장들이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키가 일본 쪽에 좀 있다는 거 이거 좀 보시면서 대응하신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슈도 이번 시장의 급락 원인에서 빼놓을 수 없죠.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정치적인 이슈 관련된 쪽은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또 노미네이트 됐고 그다음에 부통령을 지명하는 과정 쪽에서 이제 어느 쪽을 또 가장 자기가 취약한 쪽에서 백인의 주지사를 선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인업이 완성되게 되면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9월 3일이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TV 토론회가 있을 거고 9월 19일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청한 날과 지금 공식적인 일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아마 해리스 부통령은 그걸 안 읽고, 그게 아니라 19일날 그냥 하자라고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또 본격적인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 그쪽은 지금 시장에서 바뀐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해리스 관련주, 그러면서 뭐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거기보다는 이제 누가 정해져서 이제 어느 쪽 구도로 가면서 시장이 또 어느 쪽이 좀 우세한지에 대한 변화들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은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미국 대선의 흐름입니다. 근데 아직 누가 어느 쪽이 안정해지다 보니까 나왔던 불확실성 정도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해소가 되는 과정 쪽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AI발 우려감은 시장 급락 원인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실까요? 네. 그거 AI 관련된 쪽에서 뭐 버블론이나 아니면 또 좀 부담감이 가는 여러 가지 뉴스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근데 지금 가장 불확실한 게 그거죠. AI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그러면 지금까지 이만큼 투자했고, 앞으로는 덜 투자할 거야. 그래서 투자가 증감률이 이게 꺾이겠느냐. 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존부터, 그리고 또 구글, 그리고 또 메타, 모두 다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서 AI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늦출 생각은 없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CAPEX 투자 보게 되면 더 늘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AI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맞게 되고 거기서 투자는 줄이지 않겠다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미리 지레지겹하고 오히려 AI에 대해서는 CAPEX 투자가 꺾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쪽에서 엔비디아 가지고 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또 B 시리즈, 블랙웰 시리즈 가지고 또 결함이 있다. 그래서 뭐 3개월 연기된다. 물론 엔비디아는 부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체할 만한 엔비디아를 대체해서 이어갈 만한 칩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가 딜레이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시장의 큰 악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의 되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팔 때 아닙니다.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파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용기를 조금 내실 때 같은데 이 용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만 안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저희 기술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2600 중반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엔화 안정만 먼저 나온다면 시장의 저가 매수세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반등할 가능성도 보고 계시고요. 다만 또 역으로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용 잔고의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시간대별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계속 그동안 좀 매수 외쳤던 분들이 많지 않냐. 지금 현금이라니. 아까 이제 현금 확보 전략 이런 얘기들 나올 때 네. 지금 장에서 뭐 오늘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금 확보 전략 비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크게 더 하락하기 전에 미리 좀 현금 비중을 잘 확보해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에 대한 시그널. 아마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아 지금은 좀 늘려야 되는데 라고 딱 느낌이 오시는 지표나 흐름이 네. 있으실 거거든요. 네, 솔직히 또 시장에 대해서 3일 만에 8% 지수가 빠지는 거는 예. 이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들 쪽에서 현금과 아마 지금 대응하시다 보게 되면 뭐 현금은 무슨 현금 지금 벌써 갖고 있던 것들 다 무참히 무너지면서 내려오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와서 현금 확보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버텨야 될 때 같고요.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비상금 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급하게 하락하면서 돌아갈 모멘텀이 확보돼야 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엔화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갭으로 내려오면서 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많이 되면서 거의 그러니까 약간 지수와 함께 주가가 쭉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누군가 급하기 때문에 던져버렸던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 던져버렸던 과정들에 어느 정도만 안정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적어도 하락분의 50%는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차라리 오히려 반등권 들어왔었을 때 너무 현금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를 확보하려고 그 반등 자리를 보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는 현금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하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전략 같습니다. 만약에 그 비상금을 깨신다면 그 깨는 비상금 자체도 정말 효율적인 곳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렇게 하락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네. 그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전략 알아보기 전에 워런 버핏이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비중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의견 주실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투자할 기업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매크로나 여러 가지 변화가 급변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다시 다가오는 과정 쪽에서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오랜 또 투자 많이 해보신 분의 노하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의 이제 다 됐으니까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현금은 오히려 단기 자금만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뭐 채권 쪽이. 그렇죠. 채권이나 예. 뭐 거기 들어가는 뭐 CMA에만 둔다고 하더라도 돈이 예. 얼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급변 나오는 쪽에서 난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부터 또 윤곽이 나오겠죠.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에너지 쪽은 계속 또 매수가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쪽에서 현금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많이 받는 거는 5대 종합상사 샀었던 워런 버핏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엄청 안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에너지 자원, 뭐 식량 관련된 쪽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는 쪽의 반증이겠죠.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네. 변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장에 대한 섹터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 섹터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2차 전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전지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그동안 시장이 먼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바간닥 확인됐다라고 해서 V자로 올라간다.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을 노리는 게 더 맞겠다 생각되고 있고 거기서 과대한 이후에 나온 변화 보고 그다음에 대응을 찾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쪽에 대해서만 좀 비중 섣불리 늘리지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 외에 좀 관심 가진 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오늘 강조시켜 주실 쪽은 없으시고요. 네, 여기서 선방한 섹터를 들어가서 피신을 해 있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러면 다시 회복됐었을 때 그 섹터가 더 강하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회피하는 섹터의 쪽으로 역할만 할 뿐이지. 그러면 그쪽 자금들이 다시 이쪽으로 그러니까 낙폭 과대 쪽으로 또 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지금은 낙폭 과대 쪽을 체크하시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낙폭 과대 어느 쪽 관심 있게 둘지는 한 주 더 지켜볼까요? 네, 뭐 일단
당장 오늘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움직일 네.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오늘 지금도 방금 얘기하는 사이에 145 들어갔다가 또 145가 깨집니다. 예. 매너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안정된 모습들 확인되고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엔달러 145엔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낙폭과 대주의 반응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